돌아와서 자자 봐봐 옆으로 가.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아요. 하이로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간만에 왔는데 너무 좋네. 춥다고 집에 좀 하시고 가지 가시죠. 자, 오늘 가세요. 좀 쉬었다가 아 죽겠네. 틀린 애가. 아 미치겠네. 이런 차로 덤벼 불고 자전거도 못 바꾸고. 네? 아 이제 지팡이 짚고 살아야겠어 이제. 아이젠하고. 아 이거 힘들어. 완전 얼음물이야. 아, 나 그거 있었었는데. 비싼 거 있으란 말이야. 비싼 거 쓰지 마. 이게 비싼 거요? 이거 이 중에 아니잖아. 이게 싼 거야. 나 그거 쓰다. 알레 거 쓰다 바꿨는데. 그거 잘 나와. 이게 뭔가 살짝 세. 내가 알아. 좋아, 이거. 아. 아름답긴 한데, 흥미가 없다. 아니, 운동 너무 잘 돼. 균형 감각 유지도 되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 지금. 나 자전거 진짜 안 나가네 이거. 아 힘들어. 와 이거 완전 오갱길의 스카처럼 찍히는데 지금 뿌옇게 돼갖고. 아 뿌옇으면 더 멋있어 보이지.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별로야. 아 어? HD 안 좋아해. 오갱길의 스카
엄청 부끄럽습니다.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풍경은 되게 멋있는데. 와, 여기 영상 잘 나오겠다. 오오오. 오, 부끄러워. 손실함. 가야지, 안 되겠다. 아, 그렇게 손실해요? 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난 연약해. 보호받아야 되는 남자야. 봐봐, 타지 말자 그랬잖아, 오늘 추워서. 어, 배고프다, 형. 한시 넘어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와, 진짜 무섭다. 역시 사람은 운동을 해야 돼. 그건 그렇다. 어, 아, 추워 뒤지는 줄 알았네. 아, 좋았습니다. 어, 나름 괜찮았어요. 넘어질까봐.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 한 주 쉬죠. 언제 씻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답은 제 삶이 곧 쉬고 또 살아가는 모양 또 다른 타인의 삶을 보고 그게 곧 쉬가 아닌가 싶어요. 쉬는 멀리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 일상 속에서 내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 내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치가 되어야만 선생님.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울림통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신인 매트야. 역시 매트가 틀려. 와 이게 진짜 매트가 틀려. 너무 이렇게 운치 있어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해방촌 사람들은요. 예. 저희 골목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고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 2021년 11월에 메모해서 12월에 발표한 작품인데 11개 가게들의 어떤 특징을 제가 끄집어내서 시로 승화시켰고 마지막에는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한숨이 쉼표로 머무는 그리운 골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해방촌인가요? 네네. 예, 예. 아 여기가 해방촌이에요? 해방촌. 왜 여기가 해방촌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예전부터 해방 많이들 막 모여 있는 그 상태에서 뭐 해방을 맞았다는 말도 있고요. 여기가 조금 낙후된 골목이죠. 그래서 많이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상태의 피난민들이 막 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해방 맞이해서 해방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치는 굉장히 가게마다 특징을 살려서 제가 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골목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마음에 또 희망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도 이 시 한 편 써놓고 굉장히 기뻤던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